일도 길이 맞서서 일장 성령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순종 하렵니다. 생각과 이익을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교독문 이사야 29장을 찾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내오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틱을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급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에 마음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4장 성가 합창합시다. 천지에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시라.
주에서 은총을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 참으신 그 사랑 완전히 이루시네. 완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완전한 삶이게 한없는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과 재앙이 부딪혀 온대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일동 착석하셔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시되 아들 열두를 주시되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서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재림 때에 만나셨고 새 일을 주셨나이다.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새 언약은 잘 알지만은 새 일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제 많은 저희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일의 일꾼이 되어서 새 일을 증거를 마치고 이 제약 세상을 떠나서 구름 타고 현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세상, 애굽 세상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가서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 모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결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제2의 죄를 더하도다. 그만하시옵시다. 오늘 큰 구원의 서책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본문인데 폐역되면 안 된다. 그 폐역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폐역을 없애고 긍휼을 베풀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폐역이 뭔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었어요? 직접 안 먹어도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이야. 인정합니까? 여러분 아담과 무슨 관계요? 어? 조상과 자손 관계지.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가 아담이요. 예? 아주 고체가 많아. 고. 장식의 주인공이 아담 맞습니까? 그 진이 뭐요? 돌이요, 흙이요, 물이요, 말씀이요. 예? 뭐야? 아담의 체질이 뭐요? 흙이야. 돌로는 못 만들지. 단단해서 그 이 세계 체질 중에 제일 물른 것이 흙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콧구멍으로 생계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흙덩어리가 일어나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야 너 이름이 아담이다. 아담은 더맨 사람의 뜻이 아담의 뜻입니다.
사람이다. 개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람 맞죠? 맞다니까요. 개는 아니요. 도코도코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 왜 만들었느냐? 영광을 받으려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담의 집에서 개가 많이 나와요. 짐승이. 짐승.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 떠났어. 밥 먹어도 사람 아니요. 개도 밥 먹어. 가축 중에 이렇게 불쌍하게 소입니다. 일은 많이 하고 만날 죽만 먹는 게 소요. 예, 소 죽기를 가지고 소밥 주는 사람 아닙니다. 소죽 안 사람, 손들어. 소죽 안 사람. 소죽! 아, 소죽도 먹어도 살아요? 소가 먹는 밥이 소죽이야. 예? 옛날 소는요, 사람이 양식이 모자라 안중에 이렇게 풀만 먹었어. 요즘 소는요, 쌀 먹어요. 요즘 소는 일 안 해요. 가만히 말뚝을 먹고 놓고는 얼려 죽만 먹고 밥만 먹고 커서 잡아먹자는 거예요. 소의 목적이 일하는 목적도요. 소고기 먹으려고 기르는 목적이 있어요. 요즘 소는요 일 안 해요. 왜? 개공기가 다 개공기가 논밭 다 갈아. 그 소는 마늘 먹어 놀아. 그래 살이 땡땡 치면요 그 다음에 웃어다 팔아가지고 소 잡아. 소고기도 별 맛이 없지요. 예? 그 안산 손들어. 왜 소고기가 맛이 떨어졌느냐? 그 안산 손이 사람이요. 손들어 봐. 왜 소고기가 옛날같이 맛이 없고 달싹지근한 게 맛이 없느냐? 밥을 먹어서 그래. 곡식을 먹어서 그래. 풀만 먹으면요 소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예? 그 소고기 살 때는요 저 시골가 소고 사고 시골 소가 진짜 소지 서울 소는 소가 아니요. 사람이 만든 고기야. 예? 사람이 소를 잡아먹을 거 만들었다니까요. 그 소고기 사도요 살이 땡땡 사지 말고요 살이 쏙 빠지고 물렁물 그거 사 먹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소고기입니다. 이런 것도 설득해야 됩니까? 응? 알고 계시죠? 잘 몰라? 공부래 공부를 응? 배워요 배워. 모르면 물어보고 배워. 오늘 성경 이사야 몇 장 봤습니까? 30장. 제목은 폐역과 긍휼입니다. 폐역은 뽑아내버리고 채워줘. 뭘로? 불쌍한 마음. 긍휼 자비를.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 자비로서가요. 첫아담은 폐역자입니다. 아담이 두 사람인데 땅에서 난 아담은 흘러오르는 폐기고 위에서 저 하늘 보좌에서 말씀의 육신이 오시게 되시면 긍휼 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 동방의 역사. 예수님 역사는 동방 역사입니다. 동방 사람입니다.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너는 첫 아담, 나는 두 번째 아담. 믿습니까? 그럼 이따 아담이 대표가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피조물 아담은 흙으로 만든 첫 아담이고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했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먹었단 말이야. 그 흙으로 만 아담은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를 만들어준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를 안 믿고 먹지 말라 했는데도 먹고 죽었다. 그거 잘 죽었죠? 오시죠? 잘 안 죽었어? 불쌍해? 알려줬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안 믿어서 그 말씀을. 예수 말씀 안 믿고 지 마음대로 먹었어. 그래서 930살에 자빠졌어. 누가? 우리 조상 아담이가 죽었어. 그래 흙으로 돌아갔어. 따라서 아담아, 마스크 그렇게 소리를 안 들리는데 전혀 안 들리는데 다시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버려. 오늘 또 보기 싫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따에 저기 사람이 75억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공부 안 해도 잘 알아. 자, 기록들이 다 그런 말 들어요. 낮에 들어오면 세계 인구는 75억이다. 그 배웠죠. 그런데 다 죽어야 돼요. 밥 먹고 어디가냐? 공공모직 가는 거야. 죽으러. 응? 어디 갈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 데리러. 그것이 새 언약.
옛날 언약 안 되니 모세 율법은 썩은 언약, 죽이는 언약이다. 그렇게 예수의 새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다. 따라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를 믿느냐? 예수님 물어봐세요. 믿으면요 선물이지요. 사람이 믿을 권리가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고 믿음을 줬어요. 야, 난 믿어. 믿어. 그럼 믿고 열두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왔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그 다시 오신대요. 믿어요. 그 만나야 되겠어요. 그럼 새 일을 구하면 돼. 간단해. 예수님 만날라고요? 뭐 모르겠어? 그 가만히 계셔. 지금 마스크 빼세요. 안 되겠어. 말이 안 들려. 마스크 빼라니까요. 지금 예배 시간은 우리 시간이요. 구청에서 아무리 시키라 해도요. 예배 시간 설교할 때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 한 시간 빼다 해서 코로나가 다 죽이나?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강해. 세일이 강해요? 코로나가 강해요? 그 세일이 사람이 뭘, 마스크 끼고 있어. 빼요! 마스크 빼라니까요. 왜? 지금 세일이야. 여러분, 코로나도 예수가 보냈어요. 왜? 사람 수건이 돼야 너무 많어. 그 주님 재림 때리면요. 기근, 지진, 온열, 코로나와 사람 죽인다니까요. 하루에 세계 몇 명씩 오고? 11억? 얼마 하세요? 그 우리나라 몇 명이세요? 우리나라? 8,000명? 800명? 하루에 180명? 하루가 아니고 코로나 전체? 그 얼마 안 죽었네? 나 하루에 180명 줄 알았더만 아니구나. 전체구나. 내일 죽을 거요. 이왕 죽을 건데, 코로나에 죽든지, 감기에 죽든지, 뭐, 배 아파 죽든지, 뭐, 자발에 죽든지, 똑같아 죽으면, 그, 안 죽는 길이 있어, 뭐야. 세일을 구하라. 따라서 세일을 구하면은, 하늘로 간다. 새 언약을 구하면은, 천국 간다. 그, 언약이 두 개야. 예수가 알려준 보혈의 피는, 새 언약의 피인데, 양의 피가 아니고, 응? 양의 피가 아니고, 짐승 피가 아니고, 예수의 새 생명 피란 말이야. 예수의 피는 보혈의 피라. 우리 죄를 덮어줘. 씻어줘. 그 피가 귀한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중에 1등 피가 예수 피야. 정월 14일날 추셨어요. 공짜로. 돈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면했어요. 천국 가게 됐어요. 천국문에서 천사가 딱 서서 보자, 손 좀 보자. 예수 피가 묻었으면 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1500년 동안 땅에 역사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인도하는 길이지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 그 모세 때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양의 피를 믿었어요. 유월절, 유월절, 정월 14일이었는데 근데 천국 못 가고 있다가 예수의 피가 흐른 다음에 그 피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고맙죠? 예수 피가 고맙죠?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믿습니까? 그런데 육이 죽었단 말이야. 영혼만 갔잖아.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채취 걷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나는 12살 때 이 찬송 그러고 성령 받고 죄를 토하고 뒤로 자빠졌어요. 예? 내가요 지금 나이가 81인데 80, 내가 나이도 모르겠는데 82인가 모르겠는데 셋인가 내가 범띠인데요 몇 살입니까? 범띠 손 들어. 범띠 몇 있어? 범띠 몇 살이요? 안 들려? 83? 그렇구나. 오늘 나이가 배웠다. 나가요. 오늘
83살이다. 근데 내 마음은 애기요. 12살 도 안 돼 같아. 왜 그럴까요? 나는 늙어 보이질 않아요. 내 자신이. 내가 80가면 무슨 80? 한 8살 됐겠지. 8살. 그래 생각이 들어요. 어? 옛날 80 노인은요. 그런 거 못 걸어요. 지팡이 잡고. 어? 그러다 했다고요. 요즘은 80살 애 같아. 80살 몇 살 했는데 청년이야 청년. 그럼 앞으로 하늘로 갈 때 늙어서 가는 게 좋아요? 젊어서 가는 게 좋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예수는 영생이야.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여. 오늘 30장입니까? 제목 뭡니까? 두 가지요. 폐역은 싹 긍휼을 베풀겠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먹어서 폐역한 자식이야. 이 폐역한 자식 죽여야 돼. 그래서 당신이 대신 죽으러 왔어요. 아담의 선악과 죄를 예수가 걸머지고 정월 14일 날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서 못을 땅땅 박아서 머리는 가시간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 6시간 동안 나무에서 달려 죽었었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혈의 피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 피 없으면요. 하나님 안 보내줍니다. 근데 오늘까지 940억이 죽었는데요. 900이 죽었어요. 지금 75억이거든요. 많이 죽었어, 아담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영혼이 천국 갔고, 육체는 흙으로 갔어요. 그런데 두째 부활 때, 셋째 부활, 둘째 부활 때, 일어나라 하면요.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그게 부활이요. 부자가 다시 부자요. 할자가 살자요. 다시 살았다. 부활이다. 그때 아담도 살아나요. 아담 보고 싶어요? 오늘 보여주려고. 아담 보고 싶어, 손들어. 아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럼 아담 못 본 사람 손들어. 아직 손 안 들고 각오를 했어요? 그럼 아담 본 사람 손들어. 아담 본 사람? 몇 명 안 되네? 한 20명 되네. 그 아버지 못 봤단 말이죠? 알아요. 아담 못 본 사람은 바보 천치야. 이 등신이야. 자기가 알았는데도 자기를 모르니까 이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알고 있어요? 개똥이 맞던가 알아? 그럼 자기 이름도 못 삼으세요? 할머니 이름 알아요? 여기 앞 할머니 이름 알아요? 이름 아냐고? 어? 이복대가 알고 계시네. 그러면 인간은요 모든 것이 타락이 돼가지고 한계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멈춰. 그래서 인간이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나이가 70이요 강경하면 80이에요 그 80 넘으면요 다 살았어. 왜? 선악과가 그까지 왔어. 그래서 유복도 할머니도 80 넘었잖아. 80 몇 살? 90? 90이요? 너무 많이 살았네. 그게 겨울에 살아요. 빨리 가버리지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 그 좋은 줄기 집이 있는데 그 우리 같이 가라든지 같이 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같이 가려고 손에 손 잡고 응? 같이 갑시다. 그 이 땅 회복되면은 야곱만 사는 시대 천년안식이 있어요.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가 천년을 살아. 밥에 먹고 된장치즈 먹고 고추장 먹고 응? 마음대로 먹어. 천년을 살아야 돼. 그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살면 좋아요? 만나야 보리밥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받을 죄값을 다 받았어요. 그 여러분 죄 지어도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따라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믿으라고요. 그 예수가 누구냐?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아담이 둘이요. 창세기 아담은 우리고 마태복음 아담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율법에 모세 율법을 받아서 죄를 배웠어요. 그 세리왕까지 왔어요.
근데 세련회가 한날 라당에 나타나서, 보라! 어딜요? 저기. 저 사람 누군데요? 저 사람이 아담이야. 보라, 저 사람을 보고 믿어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영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 31장이지.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십자가 고통이 6시간 있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아무의 못을 박고, 이게 묶어 놓고, 손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세우고, 여기 창을 찌르면요, 창의 염통을 뚫고 들어와서 피가 뚝 떨어지면요, 6시간 만에 죽습니다. 숨이 떨어집니다. 예? 6시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맙죠? 그럼 예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다시 연하라. 새 일을 구하라. 새 언약을 믿어라. 다시 연하라. 그런데 오늘 교회가 안 합니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모르지. 계시록 모르지. 다니엘서 모르지. 연대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모르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도 우리는 하려고 애를 썼는데 새 일을 구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올 때, 새 일을 이단이라 하면 다 나와. 그래서 꼭 묵어서 지옥을 보내야 돼. 1000년 동안. 예언서 안 믿으면요, 천국 못 가요. 1000년 지옥 갔다 와야 돼요. 그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것은요, 지옥은 안 갑니다. 왜? 새 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 안 보내. 왜? 예? 그래서 새 일을 다 먹고 해도 여기 앉아있으면요, 때가 되면요, 그럼 구름 타고 갑니다. 오기는 잘 왔지요? 잘안 왔어요? 새 일기 아니면요,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돼요. 왜? 그게 성경 공의의 법이라니까요. 그럼 지옥 가서 손들어. 내가 보내줄게. 예? 없어요? 그 새시대 가서 손들어. 그냥 막 들어버려. 왜? 새시대 가는 교회 왔잖아. 내가 갑니까? 교회가 갑니까? 교회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여기 올때뭐 타고 자가용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가서 뭐 타고 가서 기차 안 탔지? 뭐 타고 가서 걸어오지. 가까운 데 걸어오지. 천년시대도요, 예수가 우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천년시대 무궁시대도 예수가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최고 사랑이요, 독생자 사랑이요. 그런데 공짜로 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뭐 돈대로 손안 해요. 나를 믿어라. 1000만 원 내고 영생을 하려면요, 1000만 원 없어요. 1000만 원 만들면 한참은 더 내야 돼. 그런데 우리 사정 아시고 공짜로 믿어라. 그래서 왔단 말이요. 따라서 뻔뻔스럽다. 뻔뻔스럽다. 그것도 따라 못해요? 진짜 뻔뻔스럽네. 아니,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러 갔는데 돈을 요구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참 뻔뻔스러워. 영생에 돈 주고 살수 있어요? 못 사요. 영생은 곧 십자가로 바꿨어요.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며, 여기 답이 나왔잖아. 영생과 십자가. 그 십자가였던 분이 매달려서 고통받았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피로 우리를 샀어요. 돈안 받고 공짜로. 그 예수 믿으면요, 예수를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안 하면요, 예수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답도 못하네. 이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일본놈은 살아야 돼? 쫓아보내야 돼? 쫓아보내야 돼. 우리 백성 아니야? 일본은 우리 백성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만 여기 살 국민이야. 국민의 자격이 뭐냐? 대한민국이야. 호적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야. 호적 있어요? 호적 파서? 육신은
한국 사회가 되고, 영어는 새 시대가 돼요. 시대가 바뀌어져요. 새 시대는 이 지구 땅 전체가 새 시대가 돼요. 몇 년을, 1000년 동안을. 거기 가면 죽으면 죄입니다잉. 천년 시대 죽음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공동묘지가 없어요. 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영생이니까, 영생을 바꾼 말은 뭐요? 영생의 반대말은 사망이잖아. 그 천년 시대 사망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 없었어요? 주인이. 주인이 사망을 영원히 면하리라. 따라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창조자랑 피조물이 범한 죄를 걸머지고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무 고맙죠? 그걸 감사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오늘 안식일입니다. 우리 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도둑질한다 했나? 그만! 할 말이 없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죄인인데 심판단에 가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서지 지옥을 가야 돼요. 몇년 가면 좋을까? 좋아야 돼.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데 몇년 가냐? 1000년을 가야 돼. 1000년. 그 오늘 안식 지키고 영생 받는 게 좋아요?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예? 내가 소리를 지르게 대답도 못하네. 겁이 나가지고. 내가 겁나죠? 내가 이름이 대강이요. 큰 빛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짓밟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쓴다고 해요. 그런데 이름이 큰 대자 빛강사요. 내새 이름 받고 자빠졌다니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수도원에 다닐 때. 7년 동안. 대강이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대강이 네 사람이야. 근데 다 죽었어. 나만 남았어. 그 이상하게. 그 가짜 대강만 죽고, 진짜만 남았다. 아, 내가 왜 설교시간에 자꾸 일을 말합니까? 사명 때문에. 사명. 한 사람이 북쪽에서 왔어요. 북쪽에서, 황해도 북청에서. 그 사람이 이 내자야. 본인 얼굴 찾아보니까 유성이야. 유리유자 성품성자. 유리성품이야. 이 유성이라. 세상 이름은. 그 이름 죽을 이름이야. 유리가 땅 깨지면 죽게 깨지잖아. 그래서 이름 바꿔서 뭐야? 이 사도의 이름이 도안에게요. 내자요. 예? 사도안 알아요? 예수님 제자 사도안이 그분의 새 이름이 내자라니까요. 그래서 이내자야. 그분 앞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요. 다른데 마지막으로 비밀이 머리가요. 여기서까지요. 뻥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 하면 사기야 사기. 머리가 뚫어지면 죽었지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신비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머리가 뚫어져도 설득한다 하잖아요. 근데 나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왜 거짓말입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내 머리가 뚫어졌어요. 일단 여기 왔다면 믿어주세요.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안수 받을 때 머리가 뚫어졌는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저 밑에 뚫어지면 죽지 못하네. 근데 벽구까지 딱 뚫어지고 안 뚫고 그딱 멈춰버리고 살았어. 그럼 여기 말이 나서 그렇지. 안수하다가 머리가 뚫어졌다는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이게 여러 명 나오면 이게 불신이라. 딱한 사람만 나와야 맞아요. 알아요? 여러분 볼때 내가 얼굴이 판이 사기꾼 같아? 예? 거짓말 같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거짓말하겠어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예? 가짜 목사는요, 참말 못합니다. 강단에서. 진짜 목사는요, 거짓말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합니까? 예?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다면 그분이 세운 제자들도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예? 그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사야 19장 19절 같이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 18지를 보면 다섯 성읍대 세운 재단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때는 네 성읍대거든. 미영불소, 사대강국대, 경상세대 세워졌고, 저는 중국이, 중공이 중국으로 바꿨어요. 바꿔졌어요. 중화민국이 처음에는 자본주의입니다. 예? 민주주의요. 근데 공산당 폐쇄죠. 중공으로.
중공 알아요? 중공 사다 온 삼선도다. 중공 사다 갔다. 다시 중공이요? 그 요즘이 뭐예요? 요즘은 중국이요. 돌아왔어. 그래서 내 상급인데, 미역국 사례가면 돼. 중화민국이, 중공이 중국 와가지고 다섯 나라가 된 거예요. 24, 19장 18절이에요. 예? 다섯 성읍 때 중앙이나 세워진 것이 순회 재단이야. 자,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네 죄를 싹 벗겼다, 사했다. 근데 8절에 내 종 선언을 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얘가 무슨 재단이요? 순회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사실 말이 나시 말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종순이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종순 대접 생각도 안 했습니다. 종순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에 불려갔습니다. 그 안수 받았습니다. 전도사 안수 받고 7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 세림을 줄 때요, 대강으로 대강 큰 대접 빛강장 줬던. 그 얼마나 좋든지 몰라요. 어? 농사 짓다가 계룡산에 가서 세일 교단에 수도원에 수도생이 돼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시간마다 막 눈물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사에서가 말씀이 있는데 왜 모르고 살았던가. 이렇게 좋은데 세일이 좋은데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상숭이지 호적에 서로 상자 순박과 순자에다가 썼어요. 그래 안수박과는 대강이야. 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큰 빛이 가다가 없어지면은 그 뒤에 작은 빛이 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다 다음에는 최대강이야. 그 성경적이에요. 예? 자, 예수님이 땅에 사명을 다 하고 갔어. 그 다음에는 후계자가 내자야. 사도요한이야. 사도요한 알아요? 이름이 내자요. 사도요한 이름이 내자라니까요. 너는 우리 아들이다. 마가 3장 16절에 네 이름은 우리 아들이다. 우리가 뭐요? 천국 천둥 번개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녹았어. 하나님 독생자인데 땅에서 유월절 사명을 다 마치고 가면 그 후계자는 누구냐? 안수 받은 사람. 누군데?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만세 반석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도 지나고 사도요한이는 이름이 내자야. 번개를 치는 거야. 근데 번개 친 것은 가을에 치지 봄에 안 쳐. 봄에 번개 치면 곡식 딱 벗어 죽어버려. 병대 맞아봐서 혼돌아. 이 배랑 맞은 놈아. 길가 가다 사람이 키가 시큼해요. 야, 너왜 그래? 배랑 맞을 때. 그안 죽고 사는 게 다행이죠. 배락 쳐요, 배락. 비올때 천둥 번개 칠 때는요, 나무 밑에 가지 마세요. 왜? 전기란 것은요, 높은 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나무 꼭대기에 딱 천둥 치면요, 그 밑에 나무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게 피하면 안 돼요. 피딱 치거든요. 땅속이다, 땅속에. 땅속에 엎드려. 그러면 번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 살면요, 많이 배워야 돼요. 비 오고, 번개 치면요, 세부치, 뭐, 나시나, 깽이나, 뭐, 꽃게기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전기가 딱 옵니다, 글로. 전기, 이거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비 오고, 번개 치거든요, 세부치는 다 버려. 허리 쇠도 다 빼버리고, 허주머니, 뭐, 전부 세부치 다 빼버려야, 이 몸이 보호가 돼요. 예?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 얼굴 보이게. 냉탕, 빵점이야. 그럼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이사야 이렇게 종말에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는데? 폐역이 없어진다. 여러분 설랑가 먹었죠? 폐역자지요? 이 폐역을 자시더라. 하나님이 폐역을 뽑아주겠대. 뭘로? 세일을 구하는 사람만 폐역을 뽑아버리고, 뭘 주느냐? 긍휼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를 만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교회가 많지만요, 교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발에 불러서 받아 모세야 받아서 머리요 씻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근데 율법은 돌에다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 와서 계명을, 당신이 계명이야. 예수님 몸이 깨진 돌이야.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로마서 몇 장에 율법이 완성됐어요? 또 이제 뭐겠지? 몇 장? 10장? 4절?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이제 기억나요? 로마서 있어요? 집에 가 찾아봐요. 주어지 말고. 예수가 율법을 마쳤다. 그래서 율법에 죽었다. 그 뭐로 바뀌어졌느냐? 새 언약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올 때 만났다면은 증거를 맞춰라. 예언의 증거를 맞춰달라. 근데 새 일을 구하라. 새 일을 구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서 못하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주인이 맡겨줘야 되는데 안 맡겨줬거든요. 그 수르바벨에게 하나님이 뭘 줬는데요. 뭐 차도를 줬는가, 뭐 나무대기 줬는가, 학교에서 수르바벨 분명히 뭐 줬는데 수르바벨 사는 뭐가 있는데 뭐 하세요? 아이고 참 수르바벨 재단에 와서 수르바벨 사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멍텅구리를 어떻게 하고? 너를 택했다. 수르바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뒤집어 풀 때에 너를 만국의 보배로 쓰겠다. 머리돌을 줬다. 돌이 있다. 수르바벨에서 돌이 있다. 그 무슨 돌일까? 머리돌이다. 그 스가랴 4장 7절에 머리돌을 내놓으면 태산의 평지가 되리라. 베드로는 버림돌, 십자가에 버린다 한 예수를 전한 것은 베드로의 사명이고 수르바벨의 사명은 머리돌 사명입니다. 이 지구가 자빠지면요, 이 지구가 흔들려서 자빠진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진동시킬 때 만국 보배가 오십니다. 그런데 수르바벨 손에 머리돌이 있습니다. 따라요. 베드로의 손에는 버림돌 십자가, 수르바벨의 손에는 머리돌 십자가. 돌은 돌이요. 근데 초림 재림이 달라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십계명밖에 없어요. 십계명.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밑에서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로 춤을 춰요. 그 모세 손에 뭐가 있어요? 받아봤어. 십계명 돌판 던졌어. 그렇게 깨졌어. 아니 내가 하는 설교가 처음 듣는 소리요? 멍청한 가만히 있어. 지금 뭔 소리 뭐? 그 옛날에 교회 다니 무슨 돌 들어서 무슨 돌? 무슨 돌? 교회 가서 무슨 돌 들어? 무슨 돌? 교회는 돌인데 무슨 돌이요? 참 멍청구리 멍텅구리야. 율법은 모세 가지고 관한 십계명 돌이요 돌. 그 심판의 돌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버림돌이요.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당하셨다. 2000년 동안. 근데 그 버림받은 예수가 다시 올 때는 머리돌이다. 머리돌이 누구 손에 있더냐? 스룹바벨 손에 있다. 여러분, 내가 스룹바벨 사명자로서 머리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고, 또 내가 먹고 있고, 또 읽고 들을 때 감동을 받는데,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율법은 모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미워도. 모세가 미워도 율법을 따라가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몇 명이 들어가실까요? 나만에 모세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복지를 간 사람 몇 명이요? 이름이 뭐야? 최대강. 또 최대강. 틀렸죠? 난 그때 없었어. 그때는 여호수아 갈렙이. 예? 모세가 봐도 율법을 걸머지고 요단을 건너갔단 말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다른 사람 못 가요. 60만 대중이 왔는데 그 강좌에서 다 죽어서 만나 먹고도 죽었어. 근데 두 사람은 안 죽고 갔어. 뭘로? 뭘로 가세요? 모세가 받아준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복을 줘도 수동을 해야 복을 받지. 예? 십계명 쌀만 먹고 죽는 게 아니에요. 너 원수들이 사는 땅에 쫓아내고 들어가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인데요. 무슨 돌일까요? 하하, 참.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마귀를 못 이기지. 예수님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그 예수님, 이날까지 무슨 돌입니까? 버렸대? 어디다가 버렸어? 강가에 버렸어? 나무에 버렸어? 예수 버렸다면 방법이 십자가의 못을 땅 잡아가서 너는 죽어라! 내가 살 테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안 잡아야 돼. 어떤 사람 죽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어, 율법대로. 근데 율법에서 우리 못 잡아가. 왜? 잡아놓고, 야, 너 이 나무에 못 박힌 예수 믿어? 그러면 믿지, 할렐루야죠. 그렇게 너는 살아라가.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래 살았단 말이오. 2000년 동안. 그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었어. 못 박혀 죽었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기독교 역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그분은 구름사가 하나 갔어. 예수가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 계신 예수여. 보좌에 가서. 근데 그분은 오신다 이게요. 오실 때, 이 세일 모르면요. 육체가 천년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장로교는 죽을 장로교 해야. 왜? 예수님 믿어. 근데 세일을 몰라. 알았어요? 세일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못 느껴요. 왜? 사람이 막 잡혀갖고 죽을 때 세일을 안 잡아도, 야, 진짜 세일이 보배다, 보배야지. 그때가 안 되니까 세일이 귀하지만은 보배인 줄 몰라요. 한번 봐요. 세일이 개요? 찰밥이 개요? 응? 그럼 세일교회 갈까? 찰밥집에 갈까? 어디 갈까요? 응? 응? 아, 찰밥 먹고 가면 되지. 아니야? 믿음의 대상이 성경인데요. 율법, 초림주, 재림주, 천년시대. 그 7대 법이 있어요. 그법 따라 가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세일중앙교회예요. 세일 중에 중앙에 한 제단이 섰다. 근데 다섯 성읍 때 섰다. 네 성읍이 아니고 예표 때는 네 성읍이다. 수례 시대는 다섯 성읍이다. 한 구원자 보호자가 있다. 그 스가랴 3장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보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이거 누가 믿겠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사탄과 싸워서 죄를 졌다. 대표 종이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혔다. 그 죄를 사했다. 근데 8절에 마지막 때는 종순이 거기서 나온다. 종순을 만나야 육체가 삽니다. 여러분, 종순이 설교한다고 하더요. 스가랴 3장을 몰라가지고 종순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믿어요?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나서? 그 속죄 받았어요?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대? 그 믿었어요? 그럼 스가랴 3장도 믿어요? 그럼 따라해. 종순이 나게 하리라. 종순을 나게 하리라. 종순 만나면 13만 40명이야. 자꾸 해도 기가 막혀 안 들리는데, 내 몸만 아프고, 그만하고, 종순만 만나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종순이 누굽니까? 종순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종순 나온대. 때가 되면 되겠지. 잘 믿어라, 잘 믿어.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찾아가야 돼요. 종순 만나서, 어째서 그러냐? 따져야 돼요. 그 종순이 답을 못하게끔, 꼼짝못하게 만들어야 순이야. 손 들어봐. 그럼 종순 만나세요? 만난 이게 느낌이 어때? 느낌? 느낌도 없어? 아, 길가 가다 참외밭에 참외 만나면 다 먹으면 다잖아. 그 종순이 참외맛도 못한단 말이야? 아무 느낌이 없어? 여러분,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비틀의 풋같이. 비틀의 풋은 왔다 갔다 하면 배짜잖아. 그 여러분 세일중학교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뭐 달라진 게 있어? 뭐 말씀이 밝아졌어. 뭐 믿음이 컸어. 세일이 밝아졌어.
동방열사가 왔어. 응? 왜 다니는 거야? 뭐 하라고? 난 너는 이렇게 따라왔어? 우리 교회 왔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이거 나간 사람 죽었어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쳐 보고, 너는 가라.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장, 재단이요. 여기 와서 학교 때문에 남아있고, 나가면요. 불합격이에요. 저하고 같이 안수하던 목사가 8명입니다. 7명이 다 죽었어요. 다 갔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 놀라지도 않아요. 이 말해도. 아니, 나하고 이렇게 안수 받은 사람이 8명이요. 근데 7명이 죽었어. 나만 남았어. 그러면 좀 놀랄만 한데, 얼굴도 꼼짝 안 하냐. 아, 저뭔 말인지 물어볼게요. 지금 물어봐. 다음에 다르다 대답 안 해. 모세 알아요? 모세? 모세 안 가서 손 들어봐. 모세. 모세 다 모르나? 이때는 무조건 들어. 모세는 다 아는 사실이 이게. 그 다음, 손 이렇고. 그럼 인내자 아는 사람 손 들어, 인내자. 인내자. 우리 교회는 인내자 하겠지. 안 모사 믿겠지만은. 그러면은, 정말은 수르바벨 아는 사람. 어?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진짜 수르바벨 알아요? 사명이 뭔데? 사명? 사명도 모르고 다 알아? 성가 불러도 엉터리구나.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는 곳 쓸데없고, 7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에 이뤄지네. 수르바벨 재단에 와서, 수르바벨 맛을 모른다면요.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딨노? 그래서 학계에서 2장 찾아요. 예? 학계에서 2장을 찾으시라고요. 찾았어요? 18절. 2장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봐. 9월 24일. 학계에서 2장은 구의사 제단입니다. 왕권의 제단입니다. 여호와의 전시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봐라. 추억이 뭡니까? 되돌아보는 겁니다. 도대체 다리오가 누구? 다리오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을 때부터 유신 정권입니다. 다리오가 2년 9월 24일날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가 강대상에서 공포를 했어요. 오늘부터 구의사재단인데 오늘부터 몸이 안 썩는 축복받는 날입니다. 몇월 며칠? 9월 24일. 그 다리오 왕이 아실 게 다리오가 유대나라 왕입니다. 그 74년도 구의사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 총독을 세웠는데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죽으면 학계에서 끝납니다. 그렇게 학계에서 때문에 스룹바벨 죽을 수가 없어요. 난 큰 걱정이야. 죽을 수가 없어. 왜? 학계 이장이 없어지면 되는데 이 없어지잖아. 세상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강구해. 돈 내가죠. 학계에서 이장 다 내한테 파세요 하면 안 팔 것 같아. 어? 여러분도 안 파지? 학교에서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 그 학교에서 뭔데? 재림주 영접수 있는 재단, 순회 재단, 수르바벨 재단. 그래서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택해서 2500년 전에 지금 될 일을 그 수르바벨 보고 내가 너를 택했다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에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와엘 계라들 내 종 수르바벨아 아버지 아들 나왔죠? 그 수르바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스알디. 그 부자간에 나서 부자간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스알디를 택해놓고 그 아들에게 수르바벨을 주면서 네 아들이 수르바벨인데 내가 그 애를 인을 삼았다. 하나님이 쓰는 도장. 여러분 도장 있어요? 다 버려. 그 여러분 도장은 쓸데가 없어. 그런데 이 수르바벨이는 용 잡는 이름이라. 이 입만 가 있으면요 용이 도망가는 거예요. 따라서 도장도 도장 같은 도장 가지 않아야지. 쓸모없는 도장을 왜 가졌다니? 세상 도장은요 쓸모없어요. 대통령서 도장도 필요 없어요.
시대 끝날 때에 영유 구원받고 가족 구원받고 민족 구원받는 도장이 수륩바벨 도장입니다. 그분이 저단이 수륩바벨을 도장으로 쓰겠다고 택하셨어요. 오답의 존도 없었죠? 오답의 잘 찾아온 거요? 누가 데려온 거요? 하나님 택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수륩바벨이라는 사람에게 도장을 줬는데 네가 나를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면 그 수륩바벨은 뭘 잘해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랑을 준 것이요. 그 세계에서요. 눈떠 봐요.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스루바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나이가 80살이야. 몇 살이지? 83이야 벌써? 스루바벨 나이가 83살이랍니다. 한번더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구의사밖에 몰라. 구의사. 그런데 이 여자는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의사는 몰라요. 내가 7년 다녔는데 구의사 설교를 한 번도 안 해요. 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난 내대로 배웠어요. 난 학계한테 배워요. 학계한테. 학계에서 해놓고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나라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2년. 그래서 학계에서 그때 깨달았어요. 할말다 했어요. 만날 한 사람 그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 말이 내 마음에 안 새긴다면요. 나는 불타자 같아. 택한 사람은 학계에서 가면요. 냄새가 나요. 학계 냄새가. 여러분 성장은요. 가수원에 가도요, 과일 냄새 안 납니다. 그쵸?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가수원 지나가면요, 사과 냄새, 참외 냄새 다 나요. 과일 냄새 나죠? 그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냄새 납니까? 수료가에 냄새 나요? 현금 들겠습니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하시리사, 역골 속에 아킨 지라 불로 살아보시라고 희곤 속에 잠긴 이몸 책임져 용기 있게 저산 넘어 인헌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모든 어디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감속을 뚫고 나갈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가물도 못 당하고 모든 은실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내가 믿고 하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 주신 아버지, 그 아들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열두 아들 주어서 이 땅을 차지하여 영광 돌리셨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 세기 종말에 주님 다시 올때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 재림주를 하늘에서 만나고 내려와서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천년을 누릴 때에 그갈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큰 전쟁일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긴 자만 가는 데는 주님이 권세를 주시면은 우리가 승리할 걸 믿습니다. 권세를 주셔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받으신 모든 손길손길마다 하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기 나온 사명용사들 세계 중에 야곱의 열두 지파의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